김교환 CBS 논설실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뒤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던 시기입니다. 김 실장이 재구성에 공개한 텔레그램 이미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더한 것도 요청하시면 따르겠다며 한 위원장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 측은 곧바로 재구성되었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건 맞지만 이런 내용이 왜 하필 지금 공개됐는지 의아하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된 건 김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 위원장과 함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원희룡 후보는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원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영부인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며 그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호응했다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개입은 표면적으로 정무수석 같은 분이 나와서 했다면은 예. 이번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이다. 어제 CBS 라디오를 통해 보도된 지난 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뭐 디올백 의혹 이런 의혹 아니죠. 뭐 디올백 받은 거 사실이니까. 디올백 사안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까 여부를 한동훈 당시 위원장에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일십, 일보도 답장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언론인이 공개를 한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얘기는 그 어떤 기준에서 봐도 한동훈 후보가 굳이 먼저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격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보도 이후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 페북으로 답한다.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듀오가 이제 결성이 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한테 물어봅니까? 언론인들이? 예. 언론인들이. 장예찬 최고위원 지금 무소속 아니에요? 거기 지난번에 공천 불복해 예. 탈당한 사람이잖아요. 한편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총선 기간 동안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고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네. 김건희 여사가 네. 내가 사과를 좀 하고 싶다. 당에서 원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한번 최대한 다 해보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문자를 이른바 이른 사라지는 읽씹을 했다. 이른 사라지는데 이런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던데 이거 아, 좀 네.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아, 이거는 이제 어제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했으니까 밝힙니다. 어제 이제 박재영의 한판 승부에서 네. CBS 김규환 논설 실장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네. 네, 그 갖고 와서 직접 문자를 공개를 했어요. 재구성한 문자를 공개했는데 이제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네. 이게 우리 방송에서 있었던 마리 앙토네트 발언 있죠. 1월 17일 고 직후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다고 의심되는 그 1월 22일 그 사이에 네. 김건희 여사가 이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훨씬 더 길지만 뭐 핵심 내용만 추렸다고 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제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과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공을 넘긴 이제 그런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실장 뭐 얘기라도 아주 공손하고 아주 예를 갖춘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뭐라고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읽씹을 했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뭐 한쪽에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이제 공식 루트로서 우리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있는 대통령실 쪽에서는 혹은 뭐 여당의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매너 없이 그리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도 강화죠. 못 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 내용을 한 저때 위원장이었을 때인가요? 네, 위원장이었을 때입니다. 1월 총선 비대위원장일 때. 비대위원장 되기 총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상의해서 해결을 봐도 되는 문제들인가요? 아니, 그런 비판이 사과가. 나오고 있죠. 그건 곧 약간 다음 단계인 것 같고. 사적으로 할 게 아니었죠. 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기사에 대한 그 한동훈 후보 캠프 쪽 사람들과 오늘 아침인가요?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뭔가 답을 했죠. 그걸 종합하면서 아, 문자가 왔던 거는 사실 팩트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저만 놀랐는지 많은 다른 분들도 같이 놀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놀란 부분은 저는 김건희 여사나 그 대통령 쪽에서는 그 디올백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그 부분은 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그 놀랬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문자가 왔던 거는 사실이고 그 김기환 논설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게 전문 그대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문자 내용이 길고 또 거기는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다 공개할 수는 없어서 조금 이제 편집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랑 그 한동훈 위원장 관계가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라서 그 관계에 비춰보면 너무나 표현이 정중하고 막 예를 다 갖춘 거인 걸로 봐서 이게 편집을 굉장히 세게 많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편집이 됐건 말건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가방 사건하고 관련해서 뭔가 그 이제 총선에 대한 뭐 그 영향을 줄 이런 걱정 등등 해서 뭔가 그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은 굉장히 있었구나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거는 한동훈 후 당시 위원장이 왜 이거를 전혀 답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식 루트가 아니어서 아니어서 자기가 다 이렇게 그 사적인 문자로 답할 이슈가 아니었다면 거기에 아 이거는 대통령님과 상의를 하셨냐 그거는 대통령님과 상의해서 공식적으로 그 당과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문자라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입장은 전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묵살하는 식으로 한 거는. 그럼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 한동훈 그 후보가 지금은 후보죠. 오늘 아침에 낸 입장 하나 전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게 다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좀 다르다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론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좀 만져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자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이런 정도의 뉘앙스가 그 앞에 문자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뒤에. 소설 스텔링이 소설 쓰지 마세요. 네, 합리적으로 한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중에 어떻게든 뭐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제돼서 이 문자를 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저 증거 형태로. 언젠가 써먹을 언젠가. 그래서 전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속는 사람 있을 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업이 나를 속았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가 업이 됐잖아. 업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업은 이미지는 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여당의 이
전당대회장에는 진흙탕 이제 진흙이 이제 뿌려진 거죠. 건의의 진흙을 받아라 해가지고 진흙이 이제 뿌려지게 된 거고 후보자들은 본인들이 원치 않게 네. 원치 않게 어쨌든 진흙탕에서 뒹굴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원희룡 장관 내보냈을 때 본인이 나왔다고 했지만 전 대통령의 육모방망이가 등장했다라고 네. 제가 여기에 나와서 제가 표현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엔 건의의 진흙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 건데 방망이에 이어서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대통령실이 개입 안 하겠다 이 얘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시그널들이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왜 공개된 네. 거예요? 지금 이제 2주 2주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네. 3주 남아 있을 때 제가 저쪽 캠프 쪽 사람과 다른 방송에 토론을 했는데 네. 아 3주 남았고 짧게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뭔 일이 벌어지겠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을 좀 풀어헤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니 그렇게 마음을 풀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제가 긴장감을 불어넣었는데 한동훈 캠프에 지금 긴장감이 계세요? 아니, 줄 섰어요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알려줬죠. 전당대회 왜 그렇게 잘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이게 딱 보면 알죠. 돌발이 좀 있는 대통령실이에요. 아, 전당대회에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전략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연히 진흙은 그거죠. 저는 정말 민주당 출신이어서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럼 지금 왜 공개돼요, 이게? 네? 지금 공개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공개된 이유? 네. 어, 누가 취재를 열심히 했나 보죠. 왜 이렇게 아, 순수해지셨어요. 근데 아, 어쨌든 그런가 봐요. 네. 우리 이동학 최고 얘기 들으면서 정치권에는 네. 인식이 중요하지 팩트가 중요하진 않아. 뭐 박미정 대변인 말씀. 네. 저는 정말로 지금 우리 이 최고 전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거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됨으로 해서 띄어쓰기 잘 돼 있죠. 맞춤법도 정갈하게 잘 맞죠. 그전에 좋지 않았던 가공을, 네. 예, 좋지 않았던 네. 이미지를 네. 조금 다시 아. 예, 좀 좋은 쪽으로 상승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고 네. 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 네. 심지어 비대위원장인 한 전 위원장에게 네.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의견을 구할 만큼 네. 나는 고민을 했다. 근데 사실 국민 인식으로 보면 네. 일단 뭐 윤 대통령이랑 같이 얘기 나눠보세요라고 한 전 위원장은 얘기를 하는데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건 다 끝났거나 혹시 대통령의 조언은 필요 없기 때문에 나선에서 네. 다 정리 끝났고 내 의견을 이제 묻고 확인하는 작업만 여기는 더 수를 쓰시네. 예, 그렇지 않을까 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차피 소설 쓰는 시간인 것 같으니까 노동 소설을 하나 제가 저자입니다. 책의 저자.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정제된 이 문자는 김규환 그 CBS 논설 실장이 아마 기존에 입수한 문자를 다시 이제 타이핑하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편집을 네, 아마 하신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예전에 이제 문자 뭐 하던 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공손해졌어.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해킹인가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 이거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싸하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자칫 잘못 대응하면 덫이라고 생각해. 그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요쪽은 아예 그냥 답장을 안 하고 뭐 그냥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쪽에 뭐 이렇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요 소설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럴싸하네. 너무 괜찮아요? 네. 왜냐면, 아유 됐다. 왜냐면 아마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니까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표현도 좀 정제된 표현이 아니라 저는 되게 무시무시하다고 보는데 뭐죠?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하라고 하면 더한 것도 요청하면 하시면 따르겠다. 한 위원장님 뜻대로 따르겠으니 검토해 주라.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진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해킹입니까? 네, 저는 이거 이런 형태로 남긴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네. 그렇게 잘 알아요? 김건희 여사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네. 우리가 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정말 네.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이거를 수 있죠. 네. 대선 때 나왔던 그 7시간 녹취를 사실은 국민들은 그걸로 기억하기는 하죠. 이제 네, 그걸 듣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도 한 7분 기자회견인가 뭐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 저분은 충분히 앞과 뒤가 다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드러냈던 장면들이었고 이런 워딩들 뭐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쓴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진실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거는 소설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아, 진단관님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지금? 아, 어디에 네. 서시는 겁니까? 아, 그래, 저에게 투표권이 온다면 네, 한동훈 저는 기꺼이 제 한 표를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4명. 4명 중에? 네. 저는 원희룡. 원희룡. 어. 자, 왜 우리... 이유가 뭡니까? 네? 원희룡 이유가 아, 어차피 뭡니까? 막장으로 가는 거 그냥 계속 가봐라 끝까지 아~ 생각입니다. 자, 우리 강민정 대변인 네.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네 분 중에 누구에게 투표합니까? 우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 네. 타격이 크죠. 그래서 무서워. 물론 아, 무서워 진짜. 저는 눈에 힘 빼시고. 예. 아니 원래 눈은 예.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희룡 그 후보가 네. 유력하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지금요? 네. 왜냐하면 용산에서 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윤 씨는 원이니까. 네. 그럼 누가 누굴 뽑으실 거예요?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인기가 많다니 야당 인사에게. 민심입니다. 아니 네. 지금 민심. 네. 그러면 국민당 국민조사로 네. 들어가서 투표 한번 하시고 진 장관님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얘기를 안 아,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거 이제 가장 합리적인 소설을 다 종합해서 써보자면 네. 이건 이제 어제 김규환 실장이 힌트를 엄청 많이 줬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나온 문자가 뭐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아무도 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린다. 독백처럼 독백. 네, 라고 하면서 이 문자는 정말 슬프게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사실이다 아.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추가 마음이 아프지만 아. 이렇게 하면서 사실에 부합한다. 아, 팩트체크를 해줬어요. 아, 근데 약간 김건희 여사 대변인은 아닌데 이렇게 안타깝지만 이렇다고 하면서 추가로 본인이 이제 더 나와서 얘기를 하게 저분은 무소속 아니에요? 네, 지금 무소속입니다. 네, 용산 소속. 용산 소속.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 흘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보들의 반응을 보면 또 조금 알 수 있죠. 그 원희룡 후보가 이 얘기를 바로 물고 들어옵니다. 네. 이제 한 후보가 김 여사 문자를 무시한 것에 대한 질문에 뭐 등등등이라고 말을 했는데 매우 충격적 발언이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 말을 하면서 충격적 발언이다. 총선 기간 중에 가장 민감했던 이슈 중 하나에 대해 당과 한 후보가 요구하는 걸 다 하겠다는 영부인의 문자에 어떻게 답도 안 할 수가 있느냐. 공적 사적 따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후보도 또한 이제 같은 맥락에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된 시점이 또 묘하긴 해요. 네, 네, 네. 바로 이제 TV 토론 이런 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프레임을 한번 이제 강화하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진흙 공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흙 공장에서 아 김건희 진흙 지금 진흙을 하네. 지금 네. 이동한 진흙 자, 네. 여러분 네. 자막 띄워주십시오. 이거. 진흙 공장을 계속해서 지금 진흙을 계속 빚고 있을 가능성이고 네. 지금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던진 거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지금 장예찬이 또 나와서 던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요건이 아니라 아마 장예찬이 나오면 또 다른 건도 가지고 물고 들어와서 다시 또 진흙을 던질 가능성도 아니,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나는 네. 이철구가 네. 그 난픽션 에세이 이런 것만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정말 픽션. 근데 제가 얘기하면 웬만하게 또 다 나와요. 아. 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월요일에 한번 더 보시죠. 이거 성지순례가 네. 될지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상상을 하겠습니다. 상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